자, 그러면 이제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어제 시장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컨디션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아, 나 항상 우리 저 박병창 부장 걱정이 돼서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에 진짜 걱정됐어요. 어지럽다 그래서.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살면서 그런 일이 처음이어 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아, 두 어르신들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두 분이 든든한 기둥처럼 잘 지켜주셔야죠. 네. 어르신들이 잘 계셔야 저희 젊은이들. 아, 어르신이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희 젊은이들. 아, 나 지난번에 병원 가서 아버님 그 소리 듣고 완전히 며칠 가더만. 아니, 간호사님이 다 보고 아버님. 아버님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아버님. 자, 우리 여의도의 큰 어른으로 계속 남아 주십시오, 두 분.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먼저 어제 마감된,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예. 뭐 장중 반등 시도를 좀 했습니다. 오전에 플러스 시작하면서 반등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종가는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플러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마감에 끝난 걸 못 봤죠. 그래서 뭐 오늘 다시 이제 거기서 반영을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중 반등 시도가 계속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도 계속 3일 연속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전체적인 흐름은 거래량 거래대금도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시도한다는 것은 뭔가 또 내리 매도 일색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1.15% 하락했고요. 다우는 0.96%, S&P500이 0.97%인데요. 플러스권에 거래되다가 마지막에 밀린 것 때문에 1%까지 이렇게 빠지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만큼 매수세가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쭉 밀려버리더라고요. 예, 막판에 그냥 한 방에 딱 빠지는 없어. 게 이런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매수세가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95.58, 원화가 1188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85%. 그렇게 보면은 주요 지표들은 상승 속도가 좀 주춤해졌습니다. 네, 국채 수익률 좀 빠졌네요. 예, 달러 대수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살짝 빠진 그런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어제 빅테크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혼조 상태였어요. 많이 빠진 종목이 있고 또 오히려 또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빠진 종목들을 보니까 최근에 그 신고가 내면서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좀 낙폭이 좀 컸고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들은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이제 금리 1840, 온수당 1840달러까지 갔는데요. 제가 이거 자꾸 보여드리는 건 금리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을 우리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알게 모르게 꽤 올라온 겁니다. 그럼요. 1800달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꽤 올라온 부분이고요. 좀 전에 아까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네. 스페이스 포트폴리오하고 타임 포트폴리오 이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은 보통 스페이스 포트폴리오에 많이 이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의 포트폴리오라 하면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포트폴리오 하는 거는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죠. 또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간이 시장의 공간이 포트폴리오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금, 원자재 또는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공간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시간의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요. 지금과 같은 때 시간의 포트폴리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내가 어떤 타이밍에 분할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 뭐 급락을 한번 기다릴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거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장이니까 네. 불편하고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제 그 장중 등락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기적 지표로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에서 사람들이 좀 매수 고려를 할까 이 정도 그냥 참고하는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스닥이 지금 현재 14,340포인트인데요. 14,170포인트가 작년에 2월과 4월의 고점 그리고 10월의 저점 라인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이든 어떻든 반등 시도를 좀 하는 네.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고 26일 날 파월 의장 연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어떤 얘기가 나올까. 네.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날 아침이면 이제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에서는 매파적 전망이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강력한 긴축에 대해서 계속 시장은 얘기를 하면
하면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요? 우리 시장은 0.77% 코스피가 하락을 해서 284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06% 하락해서 93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급을 보시면요. 개인들이 294억 순매도, 외국인들이 344억 순매수, 기관들은 119억 순매도예요. 뭔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200억, 300억, 100억뿐이 안 돼요. 하루에 1조씩 거래된 날도 있잖아요. 순매수가 하루에 1조씩 또 거래되고. 매수, 매도가 다 그냥 예. 눈치 보고 있는 거고. 예,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줄었겠죠. 아, 그 보통 그래도 한 몇천억씩은 하지 예, 않았어요? 몇천억씩은 다 순매도가 있죠. 저렇게 있다라는 거는 완전히 손바뀜 현상이 되면서 어떤 쪽은 막 매도를 하고 어쩌고 매수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렇게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늘겠죠. 어제 거래잖아요. 예, 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래 대금도 줄고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양쪽 다 전부 다 크게 매도하거나 크게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취약한 시장이라고 표현을 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도 오전에 반등 시도를 하다가 나스닥 선물 하락을 연동하면서 선물 하락하면서 시장이 후장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 등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든 저점 매수세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심리적으로 볼 땐.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없이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 시장이 직전 저점에 임박해 있습니다. 바로 직전 저점이 2822포인트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십자형 봉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때 이제 뭐 매매 기술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어제 십자형 봉이 생겼을 때 네. 거래량이 많이 늘었으면은 오늘 제가 이제 저점 라인에서 매수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가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통상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승장에서 거래가 터지면 하락반전 많고 가능성이 있고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 예,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터지면 이제 터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손바뀜이 된다는 예, 손바뀜이 거잖아요. 되는 거죠. 지금 어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예, 짚어지셨습니다. 네. 일부 실적 호전 개별 종목들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어제 또 올라간 종목들도 발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3사가 그동안에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건데 네. 어제 3사가 모두 반등을 좀 했습니다. 연기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약간의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의 변화는 약간씩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 전망하고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오늘 이제 그런 쪽에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초 분석에서 단기 라인, 중기 라인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될까? 기초 분석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많은 네.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늠을 좀 해보면서 가자. 어제는 제가 매크로 시황 얘기하면서 뭐 과거의 이제 상황과 그리고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음흠. 오늘은 또 다른 각도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나스닥이 직전의 저점이 14,170포인트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4,340포인트 정도 있고요. 2월과 4월 그리고 10월의 저점 라인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라인 근처에까지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화살표들은요.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봉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는 주봉으로 분석을 합니다. 주봉 월봉으로. 네. 만약에 저 라인이 깨졌을 때 어디까지 더 내려갈 수 있겠느냐 기초 분석으로는 그 라인들을 표시해 둔 건데 저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네.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약 5에서 6% 정도 아래 텀이 더 생겨버려요. 여기 라인을 깨면. 그래서 여기서 터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기대이고 시장이 있는 그대로 이제 수능을 좀 해야겠죠. 네. 다운은 34,000포인트 작년에 있었던 6월, 10월, 12월의 저점 라인이고요. 여러분들 차트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차트에 뭐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놓은 겁니다. S&P 500은 4,280포인트 10월의 저점 라인이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시장을 보면 좀 이해하시겠죠. 코스피는 2,800포인트 직전이 2,822포인트인데요. 2,800포인트 라인이 저점 라인들이에요.
근데 요거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2,730 라인이 있고요. 코스닥은 900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 2020년 9월의 고점과 보통 지지라인 저항 라인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죠? 과거에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느냐, 아니면 어디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줬느냐, 그 라인들을 제가 이렇게 쭉 이어서 그려 보니까 요 정도 선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뭐 코스닥 1,000이다, 혹은 뭐 코스피 3,000이다. 예. 뭐 이 정도는 그래 이제 그게 깨지면 사람들이 야,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2830이 뭐 한 1년 전에 저점이었다. 예. 이거 무너지니까 2730 가더라. 예. 라고 이제 작년 1월에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됐으니까. 예, 예, 예. 뭐 올해 그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적 분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적 분석은 그게 어떻게 작년에 그랬다고 똑같이 그러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요, 직전의 고점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점 포인트를 갔어요. 네. 그럼 3점 포인트에서 거래가 막 활발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팔고 어떤 사람은 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산 사람은 3천까지 갔다 2,800 포인트 갔어요. 그런데 안 팔고 있으면 그 3점 포인트에 산 사람 사람은 다 매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걸 매물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3,000포인트 가면 그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팔고 싶겠죠. 네네.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이제 본전을 왔으니까 팔고 싶겠죠. 그래서 거기를 저항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즉 지지 라인도 있고. 예, 수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급으로. 네네네. 첫 번째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히 짚어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직전에 저점 라인에 왔는데 직전에 고점 라인에 왔는데 자,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한번 반동 주지 않을까라는 이게 기적 분석의 단점이면서 장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군중의 심리가. 네네네. 그래서 기적 분석을 볼 때 우리가 뭐 차트를 가지고 저도 뭐 그것만 갖고 매매 타이밍은 잡지만 그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사람들의 군중의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게 맞다 떨어진다는 거죠. 사후적으로 이게 기적 분석의 단점이자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이 차트를 통해서 좀 넘겨볼 수 있다. 차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나 드려보면요. 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기적 분석에 대해서는 좀 이제 소홀하게 됐고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기적 분석을 사람들이 봤어요. 이 팬데믹 전에는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공부하려고 뭐 서점에 가면 무조건 기적 분석 책부터 뽑아봤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네네. 경향이 많이 달라졌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봉상의 20일 이동평균선을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기적 분석의 책들을 어느 책을 보더라도 전 세계 어느 책을 보더라도 20일 이동평균선은 중심선이고 생명선이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러면 급락할 것이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면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해라라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적 분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요 주가들이 급락을 하고 거길 지키면서 반등하면 또 반등이 세게 나오고 이런 추세가 상황이. 살아있냐 추세가 깨지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급락하고 20일 이동평균선 지키면 올라간다라고 누가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교육받은 거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예, 그런 의미 정도로 기초 분석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것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나스닥이 저 지지 라인 근처에 와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지지 라인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타나면서 장중에 등락이 나타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난번에 한번 하락을 했을 때 연준이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코멘트가 나오면 그러면 좀 안정화 될 수 있다라고 한 적이 한 있었죠. 2주 전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번에 똑같이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FOMC 회의 끝나고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어떤 그 수요일 날 아침에 나왔을 때는 그러면 시장이 그걸 바라보면서 반등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장은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이면. 우리 시장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26일이니까요. 네. 일단 우리 시장에 반등에 대한 기대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말씀을 네. 좀 드려보면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해외 시장 대비 사전적으로 더 많이 빠졌어요. 우리 시장이 사전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뭐 주요 매크로 시장, 주요 시장 대비 긴축을 더 먼저 했습니다. 작년에 금리 인상을 두 번이나 했고 네. 이번에 또 했고 그것보다 더 강했던 건 뭐냐면 대출 규제를 했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시장은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 시도를 좀 하다가 재차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15년과 2016년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비슷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12월 16일 전에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했어요. 하락하지 네네. 않고. 그러다가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하락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2016년, 2017년 2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사실. 대신 네.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올 때 우리 시장은 강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올라왔다가 박스권으로 2016년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연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네. 미국이 뭔가 불안해. 그럼 먼저 빠져요. 그랬다가 반등을 해. 그러면 조금 쫓아가는 척 하다가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박스권에 있다가 미국이 정말 좋아져. 네. 그럼 뒤늦게 뜨는. 그러니까 나쁜 건 먼저 반영하고 좋은 건 나중에 좀 반영하는 그런 특성을 좀 갖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지금 어디쯤 와 있냐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연동하고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사전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하락을 안 한다는 디커플링 되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미국 반등할 때는 또 따라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을 한 첫 번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LGN 솔루션 상장 이제 청약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부 수급 정상화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이 청약 때문에 나간 돈들이 다시 들어오겠죠. 제 고객분들도 다시 넣겠죠. 이제. 그러면 그 자금들은 어떻든 지금 주가도 빠져 있는 상태이니까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될까 이제 또 여기서 골라서 또 언제 들어오죠 되겠죠. 이제 내일 들어오죠 이제 내일 들어와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수급이 정상화 좀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월에 우리가 지금 1월장에는 상대적으로 연초 효과가 있어서 좀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뒤통수 맞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생각이 틀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국내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판 이제 소위 그 비워둔다 그러거든요. 네. 많이 해서 이제 여력이 좀 생겼을 거예요. 매수 여력이. 이들이 분명히 저점에서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판단을 또 해봐야 됩니다. 어떤 우려가 있는 거냐면 여기서 2822포인트 깨고 2800포인트를 위협하면은 네. 그러면 반대 매매가 급격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 시장은 참 답답한 면이 어떤 거냐면 급격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소위 쇼크, 단기 쇼크가 생기면서 수급상으로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서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그래야 거기가 저점이 돼요. 네. 그냥 찔끔찔끔 내려오는데 저점 형성이 잘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거기서 급격하게 내려오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서 거기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이론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 개연성이 있으니까 난 그걸 기다렸다가 사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좀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네. 시장이 2800포인트에 갔을 때 제가 요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을 그러면서 저는 주문을 그때 제가 몇백 건 넣었다고 한 날 있었죠. 종목 교체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사실 그냥 있었어요. 네. 뭐 외람되지만 사실 그때 종목 교체한 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감적으로는 지금 나쁘지 않은데요. 네. 이번에 또다시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이랬을 때 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떤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어떤 쪽에는 좀 줄이고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종목 교체한 종목을 제가 여쭤볼 수는 없는데 네. 그저께 안 좋았죠. 어제 말고 그제 종목 교체 한 종목들. 그런가요? 저 잘
절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 재정본인데도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아, 저는 뭐 저는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아, IT 하드웨어로 다 그때 바꿔놨고요. 아, IT 하드웨어. 네, IT 하드웨어로 전부 다 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IT 하드웨어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네. 이번 장이 다 좋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체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그땐 같이 무너지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더 무너지면 저도 그걸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도 이렇게 시장에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식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아니면 보고 있는 주식이 하락은 계속하는데 기관의 특정 기관에서 투신이나 연기금에 이런 데서 네. 하락하는데 계속 사는 종목이 있어요. 음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하락하는 동안에 그 전에 많이 샀어요, 이들이. 이들이 많이 샀는데 하락하는 동안에는 더 사진 않고 그냥 관망하면 지켜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얘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더 빠지면 로스컷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다렸다가 밑에 사는 게 아니고 터닝하면서 보는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바닥 찍고 올라갈 때.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건 기관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기가 좀 어려운데 빈집을 찾는 거예요. 얘들이 다 털은 거. 다 털은 거 그런 걸 찾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LGN 솔루션 때문에 저도 한 종목이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한꺼번에 어저께 10만 주 매도를 내놓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분명히 LGN 솔루션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리밸런싱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리밸런싱. 예. 그러면서 그냥 기관들이 턴 종목이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수급적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털면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소위 시장에서는 빈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건 올라갈 때 매물이 작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만 또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또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다면은 제가 어떤 표현을 좀 드리고 싶냐면 1월에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정말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기관들이 매수 전환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이제 내일부터 하루뿐이 안 남았지만 기관 매수 전환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반면에 왜 이제 개인들이 매도가 있고요. 이때 기관들이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에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된다. 지금 대응 전략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연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기금, 국민연금이. 예. 연기금이요? 네. 국민연금이 연초에 엄청 빠졌습니다. 뭐, 네, 환매 저기 뭐야 통장 이제 운용사한 환매하면 다 재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걸 안 했다는 얘기 제가 방송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왜 연기금이 지금 약간 주식 살 수 꼭 팔아야 될 정도는 아닌 네, 수급인데 네. 저렇게 네거티브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어제 같은 어제도 그 안 파는 예 어제 119억이 기관 총 119억 순매도인데요. 예. 혼자 연기금이 1,200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연기금 투신 이쪽에서 계속 팔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뭐 전체적인 인덱스나 인덱스의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매크로에 아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들을 좀 회수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대부분 매도가 대부분 보면 이익 실현 매물인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성장주 쪽 예, 그런 예. 쪽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변화가 좀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 그 말씀 주시니까 또 생각을 좀 하나 드는데 저는 이제 IT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좀 괜찮았는데 야, 이번에 빠질 때 그러면은 이 시장이 또 바뀌어서 저쪽은 때려맞고 딴 데로 가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요. 만일 다른 데로 간다면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그냥 경험상 생각인데요. 그 오미크론 피해라고 해서 요즘에 시장도 하락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 피해주라고 했던 리오프닝주 있죠. 네. 얘들은 이번에 저점에서 올라오면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어떤 섹터에 내가 들어간다 한다. 그냥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코로나 피해주라고 해서 계속 빠졌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그리고 우리 언론상에 볼 때 그게 피크가 칠 때 사실은 바닥이잖아요. 그 종목들은 거꾸로. 그런데 네. 계속해서 그런 우려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예를 들면 있습니다. 뭐 여행, 호텔 뭐 이런 거 말씀이죠? 네, 그런 쪽인데 그런 쪽인데 이제 항상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일 때는 항상 중심은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들 중에서 또 골라야겠죠. 한 번 더. 한 번 더 족속 가르기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있는데 빠진 애들 뭐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냥 소세히 해보죠 뭐. 네. 그 IT 하드웨어라는 게 반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러니까 작년에 전기차가 이슈였잖아요. 네. 카메라 앞에 자율주행이 들어간다.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전기차다. 예, 자율주행 전기차다. 그리고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다. 이렇게요. 반도체도 D램 반도체가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좀을 봐야 된다. 한국. 예, 한국도 국내 시장에서. 아니, 미국 주식 안 하시잖아요. 나 미국 시장이 뭐 그냥 들고 있는 것만 합니다. 저는 가지고 가는 것만. 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이슈 뭐 이런 거 그랬네.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나는 오해했어. 뭘요? 종목 교체를 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딱 느낀 게 예. 아, 조선 철강 뭐 이런 쪽으로 종목 교체를 했겠지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 그렇습니다. 아, IT 하드웨어죠. 물어볼 거 그랬구만. 네. 여러분 IT 하드웨어가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예, 그 업종 섹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정프로가 네. 아닙니다. 예. 아니 그 회사 이름을 아예 그냥 뭐 바이오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이렇게 회사 이름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을 쭉 올려주시는데요. 지금 네. 올려주시는 이런 종목들이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번 장에 안 빠졌습니다. 올랐습니다. 오히려 아, 지금 이분들이 올려주시는 이런 종목들이요. 예. 네. 우리만 몰랐네. 많이 올라 저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전 알았습니다. 알면 뭐해? 사진 못했지만 교체를 못했는데 알긴 알았어요. 나만 몰라서 나만. 뉴스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 하나가 있었는데요. 전기차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작년 말에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이 69%였는데 2024년 되면 한 19% 전망이 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럼 테슬라의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새로운 전기차 모델 완성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 있잖아요. 얘들이 전기차들을 계속 이제 속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전기차 상용화의 원년이다 이런 보고서를 나오면서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 벤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가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이 싸움에서 질 거냐 뒤로 물러설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점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차 쪽도 바라봐야 되지만 테슬라가 그러면 전기차는 경쟁하면서 신성장으로 뭘 가져갈 거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예요? 저는 자율주행하고 아, 자율주행. 친환경차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원래 테슬라가 처음에 만들었던 건요. 네. 전기차가 아니고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0년 전에 태양광으로 굴러다니는 자동차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본네트 같은데 이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태양광 패널 깔아서 예, 예. 안 돼.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안 됩니다, 그건. 그런데 네. 네, 지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는 여튼간에 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 또 내놓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테슬라 신성장은 비트코인 아닙니까? 도지코인. 갈 거니까. 화성. 일단은 당장은 자율주행이 애플과 테슬라에서 가장 먼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점유율 자체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지만 예. 다른 경쟁자들이 많이 뛰어들어가니까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네, 전체적인 커지니까 뭐 대수는 네. 훨씬 늘어나겠죠. 그래서 벤더 있는 그 뒤 후방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아, 전기차 부품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 예, 예,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 부품도 그렇고 네.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회사도 그렇고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손잡이들 보니까 전기차는 대체로 이렇게 안 튀어나오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손잡이? 예. 안 튀어나온 손잡이 만드는 회사 이런 거 한번 좀.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튀어나온 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쓱 나오나? 그렇죠. 그렇죠. 예, 문 앞에 쓰면 이렇게 쓱 나오거나 아니면 뭐 예, 사이드 쪽을 살짝 누르면 이게 이렇게 아, 그래? 예, 튀어나오고 평소에 달릴 때는 그냥 싹 매끈하게. 아니 우리 방송에도 출연하는데 후배 있거든. 네. 실명을 얘기하긴 뭐한데 좀 괜찮았나 봐. 뭐가요? S500을 산 거야. 오. 벤츠. 네. 그게 1억 6천만 원인가 그렇다더만. 오. 어? 네. 그 손잡이가 안 나온다는 거야. 손잡이. 그 안 나온다고. 어디서 자 페북에서 난리 났어. 그리고 뒤에 딱 하면 트렁크가 각도가 이만큼 벌려야 되잖아. 네. 올라가다 만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놀리고 있어. 1억 네. 6천짜리가 2만이다. 얼마 전에 아, 뉴스에 저러고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자동차 키는 다 그 시동을 원격으로 다 하거나 아니면은 네. 뭐 스마트 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얼굴로 한다고 하잖아요. 지문만이 네. 아니고 얼굴 그냥 딱 타면은 걸리고 이렇게. 아 시동을?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좋은 기술이에요. 예. 아유 그건 난 별로 뭐 그 대리기사 쓰면 어떻게? 그 우리 대리기사 많이 쓰거든. 네. 응? 대리기사님 딱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그때 그럼 내가 딱 내가 탔다가 잠깐 비켜보세요. 탔다가 다시 타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 그때 되면 자율주행 하겠죠. 응? 아, 우린 너무 오토매틱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아, 그건 뭐 맞습니다. 네? 예. 그지? 솔직히 어르신들은 그런 게 좀 안 맞아. 그렇죠. 예. 내 차 뭐 기능 중에 5%도 안 쓰는데 뭐 솔직히 예. 시동 켜고 라디오 켜고 아니 저 라디오 켜고 예. 방석에 열선 넣고 예. 그거 왜 뭐 써? 굳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 윈도우에 얼음이 이렇게 맺힌 거야. 근데 네. 아 이거 앞에 이게 열 나오는 걸 못 찾아가지고 아 뭐 신용카드로 긁으셨죠. 네. 우리 어르신들의 공통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이라고 하지 말라. 이 어르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끝나고 얘기 좀 해. 한번 하지 말라고 하지 좀 마. 큰 거목들. 거목. 다시 한번 거목이라고 얘기하고 고목으로 읽는다.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네. 아,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아, 좀 이따 진짜 어르신 똥 오시네요. 아 진짜 어르신 얘기 하지 말라니까. 박사님. 박사님 오십니다.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